안녕하세요. 마이버거땡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하지만 댓글을 보다 보면 이미 영상으로 올렸던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 댓글을 올리시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네,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동물이 정서 발달에 안 좋은 이유. 주제, 동물이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댓글들을 확인하다가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디 땡똥땡똥님의 댓글입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일단 이번 영상은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또는 지금 자녀를 계획 중인 부부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땡똥땡똥님도 이 영상 어머님께 한번 보여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 속에 어머님의 모습은 뭐랄까 아이와 어른이 뒤바뀐 상황 같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동물을 장난이라 치고 함부로 대하고 어른들이 그거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른이 동물을 막 대하고 아이가 그거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른으로서 되게 창피한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자녀분 앞에서. 반려동물은 때려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굳이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있어 사람의 손찌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강합니다. 충분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다. 이런 말 되게 많죠. 그리고 번외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는 면역력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반려동물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맞다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요? 이런 의문점을 분석해본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반려동물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다길래 한번 키워보려고 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보다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생명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은 어른들, 특히나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웬만하면 그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동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수정을 하면서 생명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동물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 다음은 좀 귀찮아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오랫동안 앵무새 카페를 자주 놀러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동물 카페 가보면 어떻습니까? 얌전히 동물 만져보면서 동물이랑 제대로 교감하는 애들 10명 중에 5명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떼쓰고 울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물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신기한 구경이나 체험은 뭐 많이 하겠지만 그게 다입니다. 딱히 애들이 배워가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물한테 다가가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아직 동물에게 잘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동물의 입장이 무시되는 듯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리기 싫어서라도 동물의 입장을 잘 존중해줘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동물도 누군가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죠. 남의 집 귀한 자식. 그 동물도 누군가가 낳아줬기 때문에 그 동물이 동물로서 그리고 생명체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단지 사람이 아닐 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잖아요. 동물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 동물 또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니까요. 왜 다르겠어요? 그럼 동물원이나 동물카페를 가지 말라는 건가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건가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계시더라고요. 자, 동물카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동물을 입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동물카페를 데려가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면 그리고 동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직접 교육시킬 자신이 없거나 또는 귀찮다면 의미가 없거나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원래 그렇게 노르라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따져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글쎄요, 저는 뭐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을 만지고 체험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리라 하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치는 것보다야 낫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곧 좋은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뜻이겠죠. 정서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한테 동물 한 마리만 쥐어주면 정서가 올바르게 알아서 커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일 리가 없죠. 내 자녀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좋은 것을 보여주기 전에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